녹화 공작 피해자 단체 강녹진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조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그 새로 경찰국장이 된 김순호 씨가 주변에 압박이 심해지자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그 별로 생각 없이 툭 던진 말 같은데 본인이 프락시였던 걸 자인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김순호 경찰국장이 언론에 인터뷰한 말, 왜 우리가 당신만 갖고 그러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불법적으로 군대 끌려가서 녹화 공작을 받았습니다. 녹화 공작은 프락시 공작입니다. 우리를 고문하고 압박해서 프락시 활동을 시키는 겁니다. 김순호 씨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1983년 4월 초에 친구들과 같이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11월 달에 녹화 공작을 받았습니다. 김순호 씨의 그 후의 행적은 김순호 씨와 같이 끌려갔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를 심사하고 순화, 정신을 개조해서 우리를 정권의 개로 만들려고 했었지요. 학교, 종교단체, 정당, 노동운동단체 등에 침투를 시켜서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거부하면 무자비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괜찮더라도 정신적으로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저희와 같이 군대에 끌려가서 녹화 공작을 강요받다가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또 동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던 한희철 열사의 유서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기 자신의 양심을 지켰습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죽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23살의 젊은 청년의 말입니다. 그동안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이 땅의 민주주의가 차마 오기도 전에 먼저 가게 되어 죄송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고 보안사령부의 수사가 얼마나 치밀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살아나가려면 진술을 해야 하고 진술을 하다 보면 연이은 취조에 사정없이 사건을 커질 거고 난감했습니다. 전 죽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단 몇 분이었습니다. 전 혀를 깨물고 죽기로 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깨물었으나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해봐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천정의 형광등이 유리로 장식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유리판으로 목을 따려고 책상을 딛고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혹독하게 고문을 당하고 맞고 잠시 틈이 생겼을 때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긴 내용이라서 제가 전문은 별도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에 의해 살아남은 우리 역시 그 트라우마에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김순호 씨, 당신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많은 자료가 당신을 적극적 협력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녹화 공작 피해자였지만 보안대와 경찰의 프락시가 되어서 동지들을 팔아넘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경찰국장이 되어 경찰을 윤석열 정부의 소나기에 팔아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프락시는 정보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밖에 있는 10명의 정보요원보다 안에 침투시킨 한 명의 프락시가 훨씬 더 역할을 크게 해냅니다. 우리가 제대를 하면 삼뻑국이 내려간다라는 암호로 밖에 있는 보안대에, 군부대에 있는 보안대가 아닌 밖에 있는 보안대에 우리의 정보를 넘기고 우리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강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은 비밀리에 감시를 하고 조금이라도 협력을 했던 사람들은 끈질기게 따라붙어서 프락지 활동을 강요하고 회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보안사의 압력을 떨쳐내는데 1년 내지 1년 반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오늘도 그분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했었는지, 어떻게 떨쳐냈는지. 노태우 정부가 시작되고 사회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프락시 공작은 보안사에서 대부분
치안본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치안본부는 지금의 경찰청입니다. 우리같이 제대한 사람들은 보안세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치안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쉬웠겠지요. 김순호 씨, 당신은 그렇게 보안대 프락치에서 치안본부 프락치로 갈아타게 된 것이 아닙니까? 김순호 씨, 당신이 채용돼서 활약했던 대공 3과는 전문 프락치 활동의 토대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김순호 씨, 당신 말고 프락치로 활동하다 프락치 활동을 공로로 인정받아서 안기부나 경찰에 채용되어서 당신처럼 출세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 말고 당신처럼 행동한 사람이 있으면 저희에게 말해주세요. 그 사람에게도 당신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찰이 군사 독재 정권의 하수인일 때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군에 끌려가서 프락치 강요를 받아야 했습니다. 수십 년을 싸워 이제 경찰이 겨우 약간 민주정부에 적합한 경찰이 되었습니다. 100점은 아니지만 60점은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경찰을 다시 옛날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찰폭력의 피해자인 우리는 그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순호 씨, 당신은 경찰 장하 근무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경력이 경찰 장하 근무의 최고 적임자가 된 셈입니다. 김순호 씨, 당신은 오랜 경찰 생활, 그것도 정보 전문가로 활동했으니 당신의 의혹을 어떻게 해명해야 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말로 변명하지 마시고 당신이 떳떳하다면 증거 자료로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옛 동지들 가슴에 대못 박지 마시고 당장 사퇴하십시오. 당신이 살 길은 양심선언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